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내산 땅콩을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건지, 익히는 건지, 튀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익혀서 고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70도로 10분을 돌려보고 어느 정도인지 상태를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콩은 딱한 줄로 다 바닥에 깔리게끔 했어요. 비싼 땅콩 한 대에 25,000원 주고 산 거를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조금 해봤습니다. 자, 10분 후에 자 볼까요? 자, 온도를 170 조금 콩보다는 이게 저기 하니까 170도 170도 정도로 맞추고 한 10분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해놓고 다시 중간에 한 10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해놓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고소한 땅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설마 버리진 않겠죠? 10분씩만 돌릴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다 돌아가서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이제 꺼내서 이거를 한번 디비적거려 가지고 다시 한 10분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돌려 보고 판단 또 해야죠. 좀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숯덩이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항상 우리는 조심조심 10분 해보고 10분 해보고 한 2분이나 돌아갔나? 꺼버렸어요. 그냥 먹어도 되니까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이렇게 5분 돌렸는데 이 정도로 다 까지거든요. 그래서 5분 더 추가했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코도 빼버렸어요. 맛있다. 1분 정도 더 돌아가시니까 볼까요? 5분 돌리면 안될것 같아요. 재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더 익으라고 놔두고요. 에어프라이기로 170도에 5분을 돌렸더니 이 상태가 돼서 한 5분을 추가할까 하다가 5분까지 하면 탈것 같아서 제가 한 2분 지났는데 지금 꺼버렸어요. 코드를 빼버렸더니 지금 타임 돌아가는 소리가 까딱까딱까딱 소리 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잘 까지가. 이래 맛있는데. 땅콩 두 대를 샀는데. 친구가 영상을 보더니 한 대만 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줘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쉽네요. 이리 맛있는데. 땅콩을 만날 수가 없어. 땅콩 영상 여기까지입니다.